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 골라봤는데요.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대응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일단은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오늘 일적 분할 발표한 이수화학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LG에너지 솔루션 사태를 겪게 되면서 물적 분할은 안 좋은 거, 인적 분할은 좋은 거, 이런 인식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적 분할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주가는 10%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어찌 보면 이 인적 분할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주 입장이겠죠? 주주 입장에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최근에 OCI가 아시겠지만은 인적 분할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설레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적 분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사태를 겪게 되면서 물적 분할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게 되고 얘기만 나오면 그냥 주가 빠지는 이런 것들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KT 같은 경우는 현물투자 방식으로 바꿔서 지분 교환을 했거든요. 네. OCI도 그런 설레를 좀 남기는 것 같아요. OCI가 어쨌든 인적 분할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안 좋았고 이수화학도 그런 절차 좀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게 주주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대주주, 그러니까 최대주주한테만 경진한테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인적 분할만 발표를 했는데 아마 OCI처럼 인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현물 출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대주주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제가 보기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인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지수사 전환을 하게 되고 그 지수사 전환을 하게 되면서 현물 출자 방식을 통했던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인적 분할은 어쨌든 옆으로 퍼지는 거거든요. 옆으로 퍼지는 거기 때문에 양 회사 지분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수사 전환하게 되고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게 결국 수직 계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적 분할 방식을 우회적으로 돌아서 가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제 최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 푼 안 드리고 자회사를 지분 구조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고 거기다가 세금도 안 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 네네. 지분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받은 지분이 양도세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매각할 때 이게 과세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 이연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분을 가져와서 내가 어쨌든 팔지 않고 이 자회사들을 계속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보유하게 된다라면은 영원히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안 내고 돈 한 푼 안 드리고 자회사 지분을 확보해가지고 수직 계열화가 확실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지수사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런 효과가 발생되다 보니까 결국 가장 좋은 사람은 이제 최대주주. 그렇죠.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수화학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져요. 그리고 네. 지금 분할 비율도 좀 보셔야 되는데 분할 비율이 8대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석유화학 그리고 정밀화학으로 나뉘고 있는데 석유화학 쪽에도 석유화학 쪽이 8 그리고 정밀화학 쪽이 2입니다. 그런데 이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도 수소 바이오라는 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수화학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뭡니까? 전고체거든요. 전고체인데 그러면 이 핵심 사업 쪽으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8대로 분할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분은 이 기존의 석유화학 사업 쪽으로 많거든요. 많은데 핵심 사업은 결국 20% 정도 비중을 받은 이 정밀화학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흐름을 봤을 때 물론 수소 바이오 사업도 하겠지만은 네. 중요한 건 전고체적으로 키우게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기존 주주들이 소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자회사 밑으로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내가 지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게 뭐 손실을 볼 건 없단 말이죠.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최대 주주가 좋은 최대 주주만 좋아진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경우가 좀 생긴다 보시고 어쨌든 많은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정도 좀 마무리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인적 분할이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도망이라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절가 같은 경우에 22,500원인데 뭐 지금 23,100원입니다. 뭐 손절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 짧게 드리는 건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이 나오는 게 맞다. 그러니까 종목 교체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다 보니까 손절가가 상대적으로 좀 짧게 나왔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소학의 인적 분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뭔가 시장에서는 달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7% 넘게 떨어지고 있는 이소학에 대한 해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세트레가이입니다. 세트레가이는 어쨌든 10월에 바닥 좀 찍고 네네. 방향을 좀 바꾸는가 싶었는데 일단은 오늘 뭐 상승 추세가 좀 멈추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제 그런가? 세트레가이도 이제 네옴시티가 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어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공항 얘기 나오면서 또 뜨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집어보면은 5G라든지 통신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세트레가이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겁니다. 일단 원앱이라는 우주 인터넷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영국에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있는데 원앱이 이제 사우디와 어찌보면 네옴시티와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사우디 정부가 했다라고 보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2억 달러 정도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 정도 되는 큰 돈인데 합작법인이니까 조인트벤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까지 이제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앱이 이제 네옴시티에 참여를 한다라는 건 이제 네옴시티 어떤 통신의 어떤 큰 방향성 나온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나왔냐면은 네옴시티 내 특정한 섹터에 이게 5G의 단점이 주파수 거리가 짧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G 특화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28GHz 주파수를 할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파수를 할당하고 난 다음에 쏴주려면은 5G가 아닌 위성통신 방식의 6G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6G 방식으로 지상으로 주파수 쏴주게 되고 주파수 쏴주게 되는데 5G 특화망 있는 쪽으로만 국한시켜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5G 같은 경우는 인빌딩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이런 위성통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지상의 5G가 아닌 위성통신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원앱의 지분을 10%를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 시스템이 이 세트레가이와 또 어떤 상관이냐 좀 우스갯소리를 들자면은 이제 좀 배다른 형제 또 그런 느낌의 원래 자회사가 아니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사오게 되면서 자회사를 편입이 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른 하나 계열사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배다른 형제 성격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가 위성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원앱이 사업을 할 때 하나 시스템이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라면은. 세트레가이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네. 이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 원앱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테마 때문에 가져온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앞으로 네옴시티의 5G인지 6G 이런 연관성을 좀 봤을 때 그러니까 위성통신망 이런 연관성을 봤을 때 아마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좀 더 가시화가 좀 빨리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세트레가이를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감시 좀 보시면은 일단 오늘 조정 받고 있습니다. 조정 받고 있지만 오늘 우주항공 테마가 좀 식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쪽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해보게 된다면은 29,000원 이하 종료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7,500원 좀 낮게 잡았습니다. 이거는 팔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 한번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트레가이도 역시 이 네옴시티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오늘 또 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조금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트레가이 확인해봤고요.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 바로 확인해볼까요?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두산밥켓입니다. 두산밥켓은 어떻게 좀 대응하면 될까요? 네, 세트레가이와 두산밥켓은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4%가량 빠짐에도 불구하고 매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이게 지금 블록들이 이슈가 단기 변동성, 그러니까 소나기 이렇게 장마가 아니라 소나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수급적인 요인 부분들인 거거든요. 최근에 어쨌든 3만 원 부근에서 4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단기 차익 실현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어떤 핑계거리가 네. 잘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어찌 보면 이 블록질 발표가 되게 이전에
공매도가 16,000주에서 한 95,000주가량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공매도 세력들은 이걸 이미 알았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공매도도 그렇고요. 블록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급적인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쏘나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앞으로는 내음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두산 밥켓이 지금 미국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본질적 가치를 앞으로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가격이 좀 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쏘나기를 그래서 저는 확 그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덥석 뭐 전벼 들으라는 건 아니고 지금의 일단 이 하락이 진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그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자 오늘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13% 가량 하락 있고 아래쪽을 보시면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진정세를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한 34,000원 이하까지도 가격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34,000원 이하로 가격이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제 예상대로 34,000원 매수 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여유롭게 4만 원 돌파 여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더 낮게 많이 낮죠. 32,000 정도 일단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은 여유 있게 싸게 사자는 이유에서 손절가 조금 넓게 잡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마켓이 오늘 블록딜 소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찾아오고 있다.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가서 34,000원 아래 내려갔을 때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함께 해봤습니다. 정태근 팀장과 함께 전략 세워봤는데요. 팀장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